갑자기 사장님한테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을 거야. 뭐 좀 해보자. 니는 아무것도 없다.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. 뭐 예를 들면 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. 어? 내랑 그냥 니 이름만 빌리자라든지 니 얼굴만 좀 빌리자라든지 니 몸뚱아리만 좀 빌리자. 아무 조건 없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. 아니 도와 같이 해보자고 해. 같이 해보자고? 어. 아무 조건 없이 사장님한테 대표님한테 아무 조건 없이 뭐 좀 해보자고. 아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노. 내가 이렇게 말 언변이 안 좋다. 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듣겠지. 그러니까 뭔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어, 같이 보여줘. 어, 어. 네가 할 건 별로 없다. 내가 어, 어. 내가 다 이렇게 뭐 꾸준히고 뭐든 내가 다 할 테니까 니는 그냥 옆에 내랑 같이만 하면 된다고 네. 있는 사람이 있어. 그 사람이랑 분명히 10월달에 구설이 있대. 구설이 있다고? 응. 이번 달에? 응. 아 지금 10월달이야? 네. 아니지 다음 달이지. 음력으로. 응. 다음 달이지. 다음 달에? 응. 그 사람은 뭐 하면 안 되나요? 근데 그게 또 애매한 거야. 이 전볼 때 이게 애매한 거야. 왜요? 그런 사람 있어? 아직은 없어요. 어. 그 이게 애매한 게 득은데 내한테 득은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내가 당하는 기분이 들어. 이게 좋다 해야 될까? 나쁘다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굳혀야 된다니까. 뭐가 바라는 거 아닌데 내가 손해는 안 보는데. 아니 지금 선생님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어? 신어머님이 자꾸 굳혀야 된다고. 아 어디 가세요? 그냥 얘기하세요. 더 말씀하세요 어머니. 굿하면 좀 잘 되나요? 내 무당인데 굿하면 나빠진다 그러겠다. 아니 근데 있을 거야 이거 진짜 녹화하는 거? 네 녹화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. 왜? 올리려고요. 그래 그럼 더 잘 봐야 되네. 여자보다 남자한테 당하는 사주다. 남자면 왜 여자한테 당해야 되잖아. 네. 근데 남자가 이상하게 남자한테 많이 당해. 오 많이 당했어요. 어 여자보다 남자한테 많이 사대가 안 맞다. 차라리 여자랑 손잡고 일해라. 아 여자하고 잘 맞네. 어 여자랑 일을 하면 은근히 좀 맞는데 남자랑 일을 하면 항상 내가 대표고 내가 좀 우두머리 같은데도 이상하게 내가 당하는 기분이야. 근데 똥꼬집이 있어. 은근히 아집이 있어. 그 아집 때문에 네. 한 번씩 요 단계 요것만 딱 지나가면 되는데 그 아집 때문에 요 단계를 못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야. 성장을 못했나? 어. 바로 코앞에 놔두고. 맞아요. 준 것도 못 얻어먹어. 많이 죽고 사, 죽고 어, 사는데. 아니, 더 죽어라. 더 죽어라, 그랬다. 아, 그럼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, 그러면? 아니야, 진심이. 아니야. 본인이 아집도 있고, 자존심도 있고, 그런 거는 있어요, 대표님이. 있는데, 네. 고, 딱, 요것만 넘어가면 되는데, 그거를 못 넘, 고고비를 못 넘겨. 그리고 남자랑 사대가 안 맞다. 일할 때 있어서. 남자랑 사대가 안 맞고 여자랑 은근히 사대가 맞아. 여자랑 무슨 일을 진행하지? 그게 잘 돼. 생각지도 못하고 어 한번 해봐야지. 그냥 별 기대 안 하고 했는 일이 대박 터져. 기대 안 하고 하는 게 여자랑.